이건 우리 이상하게 뭐 금요일 날 구정이 또, 아, 구정이란다. 명절이 끼셔갖고 이 실전 모의고사는 이걸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그이그 우리는 모의고사를 많이 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 백제라 그래갖고 한 50문제씩 다음 주하고 또그 명절 쉬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있죠. 그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그래서 이그 지적 문제 중에는 뭐예요? 지적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간평 문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 그 옛날에 쭉 나왔던 문제 중에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우리 등기법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법원 구급 문제, 되게 어려워요 요새 법원 구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졌어요. 그다음에 법무사 문제 중에서 우리 능력에 맞는 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감정평가자 문제에서 이제 관계복귀에 등기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자기 그 5급 승진 시험 있죠? 5급 승진, 그 사무관 승진 시험하고, 자기네 자체 그 하급 공무원들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등기법이 나오니까, 그 문제 내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2013년도에 냈던 거 있죠? 2013년에 냈던 게 우리가 뭐 작년에 나올 수도 있고, 2012년에 냈던 문제가 올해, 뭐예요? 작년에 그 이의신청 같은 거 있죠? 그게 작년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분석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떤 문제가 이제 자 출제가 될 건지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 99쪽에 그 1회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예요? 1번은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2018년도 2년 전, 자 29회 2년 전 문제입니다. 설명 좀 옳은 거랬어요. 자, 일단 1번은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한다. 우리가 뭐예요? 이 지적 공부가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인데 뭐는 이 지적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지적공부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종이로 된 거냐 자 어디에 지적서고에 종이로 돼서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것이냐 아니 뭐예요 전산처리된 거냐 뭐된 거냐 전산처리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자 기록 저장한 거 있죠 지적 정보관리 체계에 누가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하는 것이냐 구별을 두 가지 해주는데, 그, 읽다 보면 뒤에 나와, 이렇게. 뭐라 써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에, 이런 지적 공부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하는데, 영구히 보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종이로 된 것은 누가 보관하고, 소관청이 보관하고, 그 다음에, 뭐로 된 것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자, 체계에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누가 하고, 이거? 시도지사하고, 자, 누가? 시장, 군수 뭐예요? 구청장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1번은 당연히 옳은 얘기고.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그 공유지 연명부를 열람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시험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지적 공부인데, 뭐로 바꿔놨어요? 공유지 연명부를 이렇게, 자, 하나 이제 세분해서 이렇게 딱 하나 이제 해놨죠? 꼭 지적 공부를 열람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누가 바쁘시니까,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뭐냐면, 3번은, 일단 뭘, 자, 동그라미 3번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무엇을 지적, 뭐예요? 지적, 정보관리 체계 있죠? 정보, 이, 지적 뭐예요? 전산자료 있죠? 지적 전산자료. 이 지적 전산, 이 전산 자료를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 그래서 이제 지적전산자료 이용 중에는 승인받는 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꼭 하나 외울 게 전국 단위는 뭐예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장이나 또는 시도지사나 소관청 이셋 중에 한 사람한테 신청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예요? 누구한테 관계중앙행정기관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예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굳이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지방 뭐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이 단체장 있죠? 이 단체장은 뭘 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몇 번이 그 3번이 답이다.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정보처리 시스템 속에서 기록 저장 공부 있죠? 소유권을 복구할 때는 하여튼 지적 공부가 뭐예요? 화자로, 종이가 화재로 뭐예요? 공부가 불에 탔다든가. 아니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 뭐한 게, 그런 공부가 뭐예요? 바이러스 먹어서 없어졌다. 복구했다. 그 복구해죠?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나 법원에 뭘 갖고, 판결서 갖고 한다. 이게,
그다음에 시군구단위의 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는 시군구단위니까 누구한테 신청하면 돼요?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 맞는 얘기고 3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그 2번 문제는 뭐예요? 자, 법률상 용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은 꼼꼼히 봐야 돼요. 왜 꼼꼼히 봐야 되냐면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딴데 나올 데가 없어. 딴데못 나옵니다. 그 여러분 세법 뭐 세법 막 반, 세법이 16문제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한 6개 맞으면 막 들떠 있어요. 나 6개 맞았다고. 대분이 뭐예요? 대분이 몇개 맞는데? 3개 맞고 4개 맞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6개 맞았다고 들떠 있어요. 요즘 그런 판국이야. 근데 진짜 시험 봐서 세법을 뭐예요? 세법을 반 이상 맞기가 그렇게 쉽잖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 요새 세법이 계속 어렵게 나와갖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또 현혹시켜요. 뭘 현혹시키냐면, 올해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뭐예요? 제정신이라면 문제를 쉽게 낼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2차만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만 보는 사람이 거의 10만 명대. 그 정도 돼. 그 인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법에 뭐예요? 법에 자, 뭐 하는 사람 그 응시한 사람 중에 몇 프로만 뽑겠다고 10에서 15%인가? 그런 식으로 뭐예요? 규정을 해놓고 나서 그걸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에 뭐예요? 입시 같은 전문가들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옛날 그 만약에 코로나가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생겼는데 그 과외를 하는 게 뭐예요? 과외하는 게 수학, 영어 수 국영수잖아. 그 수학 어렵게 내면 난리가 나겠지.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방송 들었는데 수학 어렵게 내면. 그러니까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뭐예요?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왜? 어차피 그래서 상위 애들은 공부를 하는 다 해. 에? 에, 다 한다고. 공부하는 애들은. 벌써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 좋은 애들은 뭐예요? 밥 먹으러 식당 갈 때, 식당에서 그 밥, 애들 학교 가면 밥 나눠주니까 배식할 거 아니에요. 그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 그래서 버스에 앉아갖고 그 문제 공부하느라고 버스를 몇번 놓치는 그런 애도 만드니까 그걸 안 하는 애들이 안 하지 하는 애도 안 되니까 공부를 그런 애들이 있는데 문제를 만약 쉽게 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 어디서 하냐면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두 번째지 국어 그렇잖아요 지금 영어 수학을 어렵게 냈다가 난리 부르스가 아니지 큰일 나지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예요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면 이제 그런 거겠지 이제 왜 점수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그 합격자를 골려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어려웠던 뭐 세법을 조금 쉽게 내는 반면에 뭘 어렵게 내는지 등기를 어렵게 내겠지 그래서 뭘 조절하는 거야 이제 난이도 조절한다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년보다는 뭐할수 있는데 한두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는데 어디서 조정하는 거 이거 감옥에서 조정한다니 감옥에서 그러니까 공법은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뭐예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문제를 조금 쉽게 내놔. 그거 어렵게 내놔. 똑같아, 그거는. 그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낸 건지 어렵게 낸 건지 구별도 안 돼. 그 지금은 뭐예요. 그냥 20년 이상 가르치는 사람도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문제를 모르는 문제를 내니까 이건 답답한 거지. 근데 만약에 뭐 올해 문제를 내냐면 어디서 법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뭐 조례까지 안 내라고 법에서 맨날 시험 범위는 뭐예요? 법에서 어디 규칙이나 이런 것까지만 내지 그법 이외에 뭐예요? 내규라든가 이런 걸안 낸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걔네는 내잖아 그게. 어?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돼요. 문제가 그 분명 작년보다는 안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뭘 한다 난이도 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어디 그 무슨 뭐다 붙여준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절대 어느 과목 하나를 포기한다 그런 건 절대 꾸며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 뭐가 있는지 뭐예요? 한자 난이도 조정하면서 예컨대 만약에 세법이 난이도 한 두세 문제를 뭐예요? 쉽게 내면 세법이 쉽게 내면 뭐예요? 다른 과목을 뭐 해야 되니까 어렵게 내. 그 작년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개사법을 조금 한 서너 문제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어디 등기법을 조금 쉽게 냈어요. 그런 식으로 과목별로 난이도 조정이 있으니까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꼭 봐야 돼. 자, 3번 문제는 뭐예요? 가로 안에, 아니지. 그 2번 문제는 그래서 용어에 대해 옳지 않은 거 하게 되면, 일단 뭐는, 1번은 지적 측량은 지적학정 측량 및 뭐예요? 제도사 측량도 포함해요. 이게 2017년도에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당연히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도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뭐예요? 경계점에 해당한다 써놨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법률 용어에는,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질을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도표의 좌평틀을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이제 그게 원래 정확한 법의 뭐예요? 법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뭐예요? 간평 문제를 낼 때는 조금 뭐예요? 문제를 아주 기술적으로 스킬하기 위해서 자 하나만 딱 정해놓고 뭐라고 그것도 해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자 이게 뭐예요? 도의 형태를 등록하는 점은 경계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당한다. 이것도 해당하고 자 어디에 좌평태를 등록하는 점도 해당하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지적공부는 지적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뭐예요? 토지 표시와 해당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소유권자 등을 기록한 대장 도면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지적공부의 기본 정의가 그렇고 이제 축적변경 있죠? 어디에서만 그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축적변경은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왜 지역도에서만 하냐면 임야도는 뭐예요? 축척이 6천과 3천이 두 개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임야도니까 축척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얼마라고? 6천분의 1이라고 뭐예요? 3천분의 1이에요. 6천분의 1, 3천분의 1. 그럼 6천과 6천분의 1하고 얼마니까? 3천분의 1이니까 이건 면적이 두 개가 다 뭐예요?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1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해봤자 한 실익이 없어요. 왜? 축척을 변경한다는 건 비싼 쪽으로 가갖고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임야도는 필요 없다는 게 지적도가 6천분의 1에서 어디까지? 500분의 1까지 있으니까 500과 600은 면적이 얼마까지 가니까 0.1제곱미터까지 가니까 국가가 더 뭘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반대가 됐죠?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지. 그죠?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5번 있고. 자, 3번에 가로 안에 내용 좀 맞는 것 돼서 축척이 500분의 1이니까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축척이 500분의 1은 항상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지금까지 500분의 1은 안 적 없어요. 뭐라 나왔어요,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이다. 아니면 뭐예요? 지적확정 측량 실지역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자, 내용 중 뭐예요? 맞는 거 그랬을 때, 500분의 1이니까, 비싸니까, 456점 뭐예요? 5죠? 456.5다. 이렇게, 400 뭐예요? 56점 뭐예요? 5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축척이 500분의 1이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내리긋고, 내리긋죠? 그럼 뭐예요? 마지막, 자, 소점 아래, 소수점 한 단이 마지막, 그, 대장에 등록하는 뭐예요? 숫자가, 1, 3, 5, 7, 9, 뭐예요? 홀수니까. 외로니까 뭐 해서? 붙여서 뭐로 하라는 게 이거? 456.6으로 해야 된다. 456.6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자, 도면에 그 토지 지목의 부호가 주라면 그 도면 있죠? 도면은 항상 뭐예요? 도면은 부호로 표시하는데, 주는 주유소용지다. 자, 만약에, 뭐로 나야지만이 차가 주차장이에요. 차가. 주는 뭐라고? 주유소용지다. 만약에 헷갈리면, 그날따라 뭐예요? 컨디션 안 좋고 헷갈리면, 두 장 초록차 써놓고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주는 주유소고 면적은 뭐예요? 456.6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경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을 때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관을 직선으로 연계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선이다. 그 다음에 경계점 아까 얘기했지만 맨 끝에 점으로 끝나야 돼요. 경계점이니까 점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뭐라고 아까 여기 2번 문제에서 용어해서 봤지만 자, 어디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의 형태 얘기죠? 도의 형태. 도의 형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도표는 무슨 형태로 이거?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좌표 형태. 그래서 도의 형태, 좌표 형태 단점. 그 다음에 3번에 도상상 경계는 필지 사이에 하나밖에 없고 양필지 공통조로 적용해요. 그래서 절대 뭐 경계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경계가 두 땅을 공통조로 작용하는 거니까. 경계는 하나단지. 근데 다만지 뭐예요? 다만 이렇게 경계가 하나인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어사니까 땅 위에 살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자, 자기 땅,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이거? 지상 경계라는 개념이 생기겠다. 지상 경계.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니네가 뭘 짓고 살면 집 짓고 살면 뭘 담벼락 담장을 쌓아갖고 뭐예요? 이 담장을 통해서 경계를 삼으라 아니게요. 이제 그렇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4번에 토지의 무슨 경계는 지상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경계가 눈에 안 띄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자 국가가 뭘 정해놨다는 게요? 땅우의 경계를 정해놨는데 아, 집 짓고 살면 담장이고 전답 있죠? 만약에 뭐예요? 논하고 답이라든가 그 전에 뭐예요? 전 논답이었다면 이렇게 뭐예요? 이 답하고 답 사이에 뭘 이렇게 뭐예요? 논두깨 있죠? 뚝을 만들어 갖고 뭐예요? 뚝을 만들어 갖고 그 뚝을 뭐로 삼으라는 얘기니까 경계를 삼으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가 있어요. 경계점 표시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한 10년 전부터 지상 경계점 뭐가 나왔다는 게 지상 경계점. 지상에 뭐예요? 지상에 경계를 표시하는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시험 문제 나올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그렇게 시험 문제 바꿔갖고 한 3년 전에 틀린 답을 한번 유지했으니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당연히 뭐예요? 그 토지가 해면 수면에 자 접해 있죠? 지상 경계는 뭐예요? 평균 해수면이 평균이 아니죠? 최대 만주위. 최대 뭐라고? 최대 만주위. 자 그다음에 최대 뭐예요? 최대 만수위에 만수위. 만수위. 그래서 어느 학원 또 문제 보니까 또 뭐예요? 또지 마누라한테 좆터진 어느 강사 후배님이 후배 그 분이 문제 낼 때는 요거는 대라고 내고 요거는 소라고 이렇게 딱 고쳐갖고 근데 요게 요 뒤로 가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 그러니까 여기 끝에 가갖고 근데 이 앞에만 딱 보고 아 이거는 안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더니 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채자가 맨 끝에 있고 요 뒤로 가니까 요게 안 보인 거예요. 요게 안 보여갖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차분하게 뭐라 나오면 최소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평균이라 나오면 틀린 거예요. 평균. 최대예요. 최. 절대 이 지적은 뭐예요? 세금 거둘라고 땅을 관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절대 평균으로 세금 받는 거 없어요. 평균. 국가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 최대 만주의 만수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문제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예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뭐냐? 네, 등록 사항. 이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있는데 머릿속에 아, 부동산의 종합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토지. 또 하나는 건물. 자,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나왔으면 뭐예요? 북트넷에 나올 게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항상 부동산 종합 공부에 어떤 내용이 등록돼 있나 머릿속에 생각하면 항상 뭐라고? 부동산, 토지, 건물, 그다음에 뭐예요?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외울 게 뭐냐면 여기에 비로소 이제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우리 지역에서 세 군데 들어갑니다. 뭐냐면 자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둘라고 자, 이 소관청, 자기네 지방자치단체 소관청별로 땅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기 땅에 세금을 답이면 답이라고 거둬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논에다가 집을 짓고 세금을 답으로 낼지 모르니까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그 동자를 뭐로 바꿔요, 이거? 용자로 바꾼다니, 용자로. 그게 이제 하나 틀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져서 공부를 다시 만들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복구 자료가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오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정정할 수 있다. 그게 틀린 말이야. 항상 이 단어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지적에서 세 군데뿐이 안 나온다는 게요. 특히 주의할 것은 자, 이 용자지 동 이튼 동자가 용자로 바뀐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맞는데 이게 종합 공부가 아닌 곳에 나타나면 다 틀린 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 틀린 질문이다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뭐라고 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이 아니라 등기법에 의한 무슨 사항이에요 이거 토지 이 표시사항이에요 표시사항 그래서 어디 몇 번에
자, 여기 5번에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1번에 토지 표시, 2번에 뭐예요? 건물 표시 소유권.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토지 용미 규제에 관한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5번에 있죠? 5번에, 아, 거기 표시사항이 아니라 이거 권리사항이에요, 권리사항. 여기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권리사항. 이 권리사항인데 만약에 뭐가 나오면 틀린 거니까. 표시사항이라 나오면 등기법이니까, 권리사항이니까. 뭐가 나오면 틀려, 이거. 표시라고 나오면 틀린다. 항상 등기법은 무슨 사항이라고? 권리사항이다, 권리사항. 그래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토지 표시와 소유권이라든가, 건물 표시 소유권이죠? 요것만 뭐예요? 요것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된 게 생기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자, 법이 이거는 건축법이고, 이건 부동산 가격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토지 용미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죠? 이거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이 관할청에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할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딱 문제 나온 게 유형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등록사항이 아닌 거, 이거 아니면, 자, 이 정제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6번, 5,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표시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랬어요? 등기법은 권리죠? 권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6번도 이제 2014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자, 그 지목, 자, 그 집원이 6, 1, 7, 2, 8, 3쭉 있죠? 합병 얘기, 합병 동거래 치고. 여튼, 합병은 합선지라 그랬으니까, 모 중에서, 그 본본 중에 선수니까 몇 번에 이거? 3번이죠? 6번은 10이에요, 6번은. 6번은 3에 뭐라고? 10이다, 아니요, 10. 자, 합선지다니까, 합선지. 그 다음에, 그 7번은 뭐예요? 27회 때, 그 16년도, 2016년도 간평 문제인데, 간평 문제가 조금 쉬워요, 사실. 근데 여기 이제 박스로 해놓고 이제 했는데, 그 박스에 나오는 지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번째 줄에 인공적인 수로예요.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소규모. 소규모 뭐라고? 소규모 수로라고 나오죠? 소규모 수로 얘기입니다. 소규모. 자, 소규모 수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인공공공공에서 인공공공 하니까 뭐예요? 인공공공공 국어고 소규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읽고 없어요.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이런 단어가 눈에 띄면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예요. 국어단. 그렇게 보자. 자, 5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8번 문제는 자, 이게 뭐예요? 작년, 재작년이죠? 아니, 작년이구나. 2019년도. 30회. 간평 문제죠, 간평 문제. 자, 한번 써봐. 올해가 2020년이죠? 그래요. 2019년도니까. 자, 그러면 감정평가인데 뭐라고 했어요? 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는, 자, 토지대장은 있죠? 토지대장은 기본적으로 암기하라 했어요. 뭘 암기하라고? 소지공소대장은 뭐예요? 공대를 아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자, 경대사에게는 자격면허증은 축도장 갖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항상 뭐라고? 예, 대장이 있으면 대장이 뭐예요? 왼쪽 위에는 고유번호가 있죠? 열합자 고유번호가 있고. 고도리 그랬어요, 고도리.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다고. 그다음에 충청도 소재, 백번지 집원, 그다음에 답 지목, 500제곱미터 이게 뭐라고? 면적. 그 면적 밑에 옆에 뭐가 있어요? 이거 토지의 이동사유. 자, 갑이라고 하는 게 소유자 표시고. 야, 갑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소자입니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도축 장비. 도축 장비. 도가 뭐예요? 도면 번호. 도는 도면 번호고. 자, 도가 이렇게 도면 번호고. 도가 도면 번호. 자, 그 다음에 장은 뭐예요? 장 번호고. 당이 뭐예요? 축척이죠? 축척. 네, 비고예요. 비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소를 잡았으면 소가 등급이 있죠? 소 등급이고, A 뿔뿔뿔 뭐, 그 다음에 뭐예요? B 뭐 이런 식으로 등급 있고. 하면서 뭐, 요새 한우대회 하나? 그저께 일요일날 이마트 가니까 막 한우 싸게 팔고, 한우대회가 보통, 아니, 봄이죠? 그 1년에 두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요새 공부는 아니라고 그 마트를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이제 헷갈리죠? 자, 하여튼 등급하고 뭐예요? 맨 아래 뭐가 있어요?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뭐였는지. 개별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맨 아래 5번에 뭐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그 기준이 있죠? 개별공시지가 그 기준은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전 연구하고 대지군노포의 비교점이 뭐냐면 다른 건다 같은데 뭐예요? 소재 지번 공통 고유번호가 있고 왜?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쓰니까. 근데 뭐예요? 소유권하고 소유권 지번 다 같죠? 어디에만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딱세 가지가 있어요. 이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게딱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지권 지칭,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명칭. 건물 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건물 명칭입니다. 건물 명칭.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이 대지권 비율이에요.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에요. 그래서 언제 올해 이제 올해 간평 문제도 올해 간평 문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 올해가 아니구나. 아, 12년도 됐구나. 2012년도 문제인데 만약에 한 필지를 한 필지에 뭐예요? 한 필지에 몇 사람 이상이 2인 이상이 뭐예요? 2인 이상이 소유하는 뭐예요?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등록해 놓은 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몇 명? 두 사람 이상의 뭐예요? 이상의 자 소유권자를 갖는 그런 토지를 뭐예요? 등록해 놓은 공부가 뭐냐? 답 그럼 공유전유부하고 대지군노부 있죠? 자 공유전유부가 답일 것 같아. 대지군노부가 답일 것 같아. 아, 방금 얘기한 게 공유전유부야. 대지권 노포의 정의는 뭐냐면 그이 토지 위에 그 뭐야 대지권 등록 있죠? 대지권 등록. 대지권이 등록된 아파트에 있을 때는 대지권 등록부란 얘기지. 하나의 땅을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 건 답이 공유전유부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자, 두 사람 이상의 소유권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건물에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땅은 뭐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토지 위에 뭐 이렇게 아파트가 뭐 수동이 아파트가 동이 있죠? 그 아파트 동 안에 이 땅에 대한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사람이 대지권의 비율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 평수가 30평이면 30평, 40평이면 40평 있죠? 그 건물의 뭐예요? 그 면적이 어디에 대해서 땅에서 갖는 비율이 뭐라고? 대지권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비율을, 자,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단독으로 된 경우도 있고, 부인 명의로 된 것도 있고, 남편하고 부인 두 사람 명의로 뭐예요? 요새 세금 감면 때문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두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있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랬을 때는 이 대지권 비율에 소유권 지분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소유권 지분이 있다. 그다 구분 건물이 다 소유권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뭐예요? 그 건물은 소유권을 가질 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그런 것도 나중에 순간적으로 뭐예요? 머리가 복잡하신 분은 순간적으로 딱 공유전유부를 딱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밑에 뭐가 보여, 이제. 대지권도 보이면, 이것도 여러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뭐, 막 고민하다가 이제 뭐예요? 벌써 시간이 가니까 제껴, 일단. 제끼고 이제 다른 문제 풀다가 나중에 아무 데나 찍지 마시고 하여튼 기본은 뭐예요? 한 사람, 하나의 땅을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소유에 따라 나오게 무조건 공유전유부예요. 왜? 그말 그대로 공유지, 지, 땅지자. 하나의 땅을 뭐 했다는 게 공유로 갖고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게 답이에요. 아, 요새,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를 봐야 돼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무조건 딱 보고 찍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9번 문제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지적 측량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일단, 그 1번의 소유자 등 측량하고 싶은 사람 있죠? 항상 뭐예요? 자, 측량을 뭐 하는데, 의뢰를 해요. 자, 이 측량 의뢰는, 측량을 의뢰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다, 이게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만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소관청에 신청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소관청에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의뢰 못하는 게 있는데 의뢰 못하는 것은 검사 측량 해달라고 의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을 뭐예요? 의뢰하지 못합니다. 자, 의뢰하지 못하는 게몇 가지? 두 가지. 자,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이에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검사 측량을 할수 있다. OX. 안 돼요. 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가 측량해놓고 검사까지 하면 말도 안 되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다, 아, 그게 아니지. 고양이에다 생선 맡겨놓은 거지. 그 똑같은 얘기지. 그죠? 여러 가지 비리가 싹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아, 뭐 때문에 틀렸냐면 직시 때문에 틀렸어요. 왜?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야 돼. 언제까지?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즉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날이고. 2번이 답이고. 3번은, 예, 기준점,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의 절차는, 자, 이게 뭐냐면, 어디에? 대한민국 방광국 땅에다가, 자, 어디에다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다가, 38도선이 지나가고, 125도, 127도 뭐예요? 127도도 가상원점 있죠? 이 가상원점, 자, Y와 X축이 만나는, 위성과 경돈이 만나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다가, 특히 산에다가는 뭐예요? 화강암이란 돌 있죠? 이돌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설치하고, 어디에는, 도시 지역은 뭐예요? 도곤점이라고, 옛날에는 녹스니까, 뭐하고 뭘 섞어서, 구리하고 뭐예요? 주석을 섞어서 단단하게, 옛날 청동고 모양으로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 모두 비싸고, 구리도 비싸고 뭐예요? 주석도 비싸. 비싸니까, 모두 만들어, 이거 빨간색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단단한 걸로 만들어놓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뭐예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도 뭘 해요? 계획을 수립해요.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계획 수립하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뭐예요? 어디에는 기술자 시험, 지적 측량 뭐예요? 이런 기술자 시험 같은 데 보면, 이 시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특히 이제 순서, 이 화살 표시 모양으로 순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면 일단 뭐예요? 계획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인데, 여기는 조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 준비해, 준비. 근데 준비하고 답사는 뭐예요? 답사는 안 까먹어. 왜? 이 준비하고 답사는, 설마, 답사를 먼저 하고 준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그건 안 틀려. 상관없어요. 이것까지 상관없어. 근데 뭘 틀리냐면, 이 선점하고 조표가 헷갈려, 이제. 선점하고. 자, 이거는 이제 화살표시로 순서 물어보면, 이 선점하고 조표가 이제 되게 헷갈립니다. 내용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점은 이런 기준점을 내가 요 지역에다 설치하겠다고 미리 찜해놓은 거죠? 이게 찜한다는 게 선점이에요. 근데, 찜해놓고 이렇게 돌았으면 까먹으니까, 거기다 말뚝박어놓고 뭐예요? 그 빨간 줄 표시해놓은 거죠? 그게 조표라는 거예요, 조표.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뭐예요? 말뚝, 네모난 사각형 모양의 뭐예요? 네모난 말뚝박어놓고 이렇게. 자, 모여놨어요. 빨간 깃발 해놓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조표하고 뭐예요? 이거 시읒이 먼저예요, 시읒이. 지읒이 뒤야. 이게 먼저예요. 선점한 다음에 조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과 계산이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당연히 뭐예요?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는 4니까 4일이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뭐예요? 요새 천재지변 있죠? 또, 지금 또 태풍 온다는데, 그 수일, 언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또 온다는데. 여긴 그렇게 큰 피해 없죠? 뭐 여기 별로 저게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한 도시입니다. 바람이 다 피해가는 것 같아. 한 번은 저쪽, 아, 요번에 모르는 거야. 요번엔 중부를 이렇게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참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런 기준점이 유실되고 뭐예요? 없어져 갖고, 다시 만나게 되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이하까지는, 이 15개 이하를 설치하는데 며칠이 걸린 거야, 이거. 4일이 걸려요. 그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하나에서 4점마다, 네 점마다 뭐예요? 네 점마다 매출을 플러스하는 거 이거 1위를 가산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20개를 만약에 설치한다 이렇게 몇 개를 설치한다고 20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15개 이하까지가 매출이니까 4일이니까 뭐예요? 플러스 네점 뭐예요? 하나에서 네 점마다 플러스 뭐예요? 1위를 가산하죠? 하나가 더 남았죠? 하나부터 4개까지니까 1위를 더 플러스 해야 되겠죠? 총 6일이든지.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9번은 당연히 뭐예요? 2번이고. 그다음에 그 10번은 뭐예요? 정리에 대항 중 틀린 걸 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토지 표시가 일치한 토지 표시 동그라미 치고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뭐할수 없고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관할 등기 통지하고 이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는 게 불부합 통지. 그래서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부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장 있죠? 대장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자, 여기 뭐예요? 여기도 소유권자가 갑이고 여긴 충청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집원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아니고 1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소유권 묻어놓는 게 갑. 자, 2번 뭐예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집을 줘서 이 대가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뭐예요? 이 대장 떼갖고 등기소에 가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소관청이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본인은 누구하고, 갑과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잊었는 게 뭐라고? 을이잔죠. 그러면, 분명히 잊었는 게 신청할 때이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하니까, 어디에 등기부에는 답인데, 자, 공배를 모르겠으니까, 대로 됐으니까 각하해야 되겠죠? 그 등기를 각하를 하지 않고, 실수로 등기를 받아준 거예요. 등기 받아줘갖고, 왜? 받아줘갖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니까, 어디서 소관청에서 받아보니,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그런 등기를 받았느냐고, 우리도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 못 해주겠다고 뭐예요? 못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반대로 뭐예요? 뭐부터 먼저 고치라고? 이 대를 뭐예요? 자, 답을 대로 고치라고. 뭐 한다는 게니까? 불부합 통지를 보낸다는 게, 불부합 통지. 우리가 이것을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그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통지를 보고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1개월의 의무를 줄 테니까 등기소에 나와서 뭐 하라는 게니까? 이 답을 대로 고쳐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등기관이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직권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직권을 하고, 응? 안 하니까 직권하는 것이고,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도 나오냐면, 불법 통지가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친다고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직권으로 고치는 게 뭐부터? 통지에서 얘가 안 하면, 소유자가 안 하면 고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 불법 통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몇 번에, 100페이지 10번에 지적 정리의 1번이 뭐예요?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소유자 정리를 할수 없고, 반대로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뭐 한다는 게 통제한다. 그 다음에 2번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시고,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신규등록할 때 소유권자를 뭐라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을 해요. 누가 조사한다고?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예요? 조사 등록한다. 신규등록은 누가? 자, 소관청이 뭐예요? 신규등록할 때 소유자는 소관청이,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 등록해요. 그다음에 3번에 등록사항의 정정에서 경계면적이 변경이 됐죠? 경계면적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인접소유자가 인접경계가 바뀌어서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이 대장상, 자, 이 대장에 뭐예요? 자, 도면들이 도면에 아 도면에 수표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와 이 토지에 뭐가 이 경계가 뭐예요? 경계가 변경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생겨갖고 뭐 인접경계가 바뀌면 이만큼 면적의 증감이 있던 거죠? 이건 소유자가 신청 안 하는 거지. 절대 소관청이 직권을 못 고치는 거예요. 소유자가 뭐 하는데? 신청하는데. 자, 거기. 10번에 등록사항의 정정에 경계면적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해관계 있을 때는 이해관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나 판결서 제출하고 소유자의 신청일 경우에는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 근거도 제출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 이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일이니까, 자,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등록사항을 뭐 해줘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고친 정정 측량 성과도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다. 그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권 정정도 가능해요. 자, 물론 뭐 갖고? 등기부 갖고 하는 거야, 등기부. 자, 그다음에 소유자는 뭐예요? 자, 소유자는 소관청이나 소유자는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뭐예요? 등기관세도 제공한 전산자료 있죠? 이거에 따라 뭐예요? 정정한다. 그래서 자, 4번이 왜 틀린 이유냐면,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못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못하는 것은 인접경계에 변경이 생겨서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그건 절대 신청만 하는 거지 누가 하면 안 돼요. 직권으로 고치면 안 돼요. 직권으로 못하는 게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에 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등기부 갖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5번의 등록사항의 정정인 경우에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했죠?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으면 이때는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갖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래서 만약에 어디 학원 쪽에 문제도 또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등장했어요. 뭐가 등장했냐면, 다음 중 직권으로 고치는 사항이 아닌 것에서,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는 사항이 아닌 것에서 뭐가 질문이 나왔냐면, 자, 소유자
소유자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뭐예요? 다르게 뭐에 된 경우? 다르게 등록된 경우.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라 써 있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그럼 소유자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됐으면 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완료 통지서 보내주죠? 그러면 여기다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록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 토지이동이 생기면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작성하듯이 여기도 뭘 작성해야 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죠? 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뭐예요? 다르게 잘못 썼다 그 얘기 지금. 어? 아니 뭐 소유권자는 이렇게 이름은 정확한데 주소지를 잘못 썼다든가 뭔가 잘못 썼다는 게요. 그럼 소유자 정리계리서 내용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 이걸 직권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어? 그제 표정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규정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거기 해설을 뭐그 해설을 그 담당 그 강사분이 달리셨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누구라도 얘기하지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 이해를 해보자. 이 무슨 얘기 뭘 이해해보냐면 항상 등기부가 있고 대장의 소유권은 뭘 갖고 해야 돼요? 등기부 갖고 해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등기부 갖고 고쳐야 된다고. 무조건 직권으로 고치면 안 돼. 뭐 갖고 고친다고? 등기부 갖고 해야 돼. 등기부 갖고.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됐더라도, 만약에 이 대장의 소유권을 바꾸려면 등기부가 있으면 뭐 갖고,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직권으로 고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대장을 만들었을 때그 가족관계 등록부 갖고 하라 그 얘기고, 아무것도 없이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는 그때 신규 등록은 뭐예요? 예, 소관청이 직권조사해라 소관청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계속 들어도 뭐예요? 그냥 나오면 맞는 것 같아 느낌에, 느낌에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규정은 없다니까. 예, 항상 대장상 소유권은 뭘 갖고 고친다고? 등기부 갖고 고쳐야 된다. 등기부 그게 기본이에요.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거기 5번이 그 얘기죠? 미등기 토지로서 자. 등록상의 소유권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뭐 갖고 하라고, 이거. 가족관계 기록서 갖고 하라는 점. 자, 넘기시면 11번은 다음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조에 관한 사항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됐을 때. 자,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 게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게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토지에는 단어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거.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그거 외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뭐예요? 승인. 그 나머지 두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 소관청이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게 여섯 가지가 뭐냐면,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에서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뭐예요? 일본 놈이 하도 엉터리 해서 지적을 뭐 하자고? 지적, 재소사. 아니, 재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뭐에 대해서 전산에 대한 지적 공부 있죠? 지적 공부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게 구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관리기구 있죠? 관리기구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 뭐예요? 전산자료 이용이죠? 지적, 전산자료 이용했어서 무슨 단위? 전국 단위. 전국 단위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셋 중에 누구한테 신청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적부재 심사죠? 적부재 심사예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시도지사, 대, 도시 뭐예요? 시장, 뭘 받는 거? 승인 받는 거 뭐예요? 몇 가지? 세 가지예요. 반지축초. 근데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 보는데 반지축초건 외웠어. 근데 나오면 틀려. 응? 그 뭐로 해요, 그거? 그 진짜 희한하더라고. 왜 그걸 외우고 나서도 틀린지 아니게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 뭐냐면, 아까 뭐 토지, 여기 지웠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 여기. 자, 만약에 뭐 토지,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겨서 토지 이동 뭐예요? 계획 확인서를 뭐예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시도지사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틀린 말이야. 왜? 그건 반출이라든가.
공부를 반출하든가 지범 변경, 축적 변경, 이게 세 가지, 이세 가지만 뭐가 필요한 거이고, 승인이 필요하다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막도 얘기죠, 사막도. 사막도 얘기가 뭐예요, 사막도. 이 삼각식량과 확정식량은 누구한테 면접 규모 이상일 때는 뭐예요? 소관청한테 검사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검사 받아요, 이거. 시도의사한테 검사 받아요. 외우셔야 돼.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새 얘기하면 안 나오죠? 오전에 나와요? 요새 몰라요? 하여튼, 그 오전에 뭐 엊그저께 오전에 봤었다면서. 근데 못 봤어요? 아, 또 그런 적이 있구나, 또. 아, 네네. 아니, 그, 2주인가? 9월달인가, 언제 2주인가 3주 봤다며. 그 지적만. 지적 보니까 3주 봤는데 점수가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은 먹고 뭐 2, 3주만 딱 보면 점수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민법을 2주 봤는데 60점 맞았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2주, 2, 3주 봐갖고 점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예요, 이거? 지적이야, 지적. 등기법이 2주 봤는데 점수 나왔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적은 뭐예요? 자기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지적은 공부하면 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 게 느껴져, 피부로. 응? 근데 공법은 10월달에 공법 공부했어. 내려가는 게 느껴져, 더.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꼬여. 더 괜히 뭐야. 아싸리 기존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게 훨씬 나. 그래서 어디 저 파주 쪽에 어떤 그 26살 먹은 애인데 외국 갔다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갑자기 사람이 이제 스케줄이 다 깨지니까 멍해갖고 공연 중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제가 얘기했어요. 안 배운 거는 내가 안 가르치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찍는데 내가 잘안 들어본 건 답이 아니고 피해서 찍는데 한 50점 이상 항상 나와. 이렇게 그리고 아주 거의 그 찍신이 그 친구 등에 뭐예요? 날개를 피고 아예 그냥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 고민을 안 해. 그냥 뭐딱 찍을 때 그러니까 공부에 고민을 하는데 무슨 고민을 찍을 때는 고민을 안 해. 딱 봐서 안 배운 건딱 빼. 그래서 많이 봤던 것 중에서 이제 찍어. 그래 점수 이렇게 50점 계속 그렇게 뭐예요? 반은 항상 맞아. 기본이 반이야. 이제 놀랬어. 나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이 필요해, 항상. 뭐는 답이 아니라고? 안 배운 거. 안 배운 거 답이 아니라고. 확률이 몇 프로 안 돼, 그거.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밑에 그 지적 공부 있죠? 전산에 대한 지적 공부. 국토교통부 장관 전 지적 공부 뭐라고? 맨 끝에 구축 동그라미.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모든 토지에 그 지적 공부 뭐라고? 지역공구 구축, 그거 얘기하는 거, 지역공구 구축.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면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맨 뒤, 밑에 줄에 뭐라고? 기구 설치 운영 나오죠? 관리 기구 설치 운영, 전담 관리 기구,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그래, 승인이란 단어가 아무 데나 나오면 안 돼. 승인은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 빼놓고 아무 데나 승인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뭐가 나오면 답이라고? 승인 나오면 안 돼, 승인 나오면. 자,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자한테 신청하는 거지,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개정된 거예요. 승인 나오면 안 된다, 보시고. 그다음에 4번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소관청에 거예요. 자, 당연히 열람 발급 신청하죠? 자, 물론, 자, 누가 수행자나 뭐예요? 국가기관이, 업무에 관련돼서 보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 감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료예요. 무료.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전환된 거 있죠? 자, 종이로 된 것은 항상 어디 가서 종이로 됐으니까 그 세종시청 가서 띄워야 돼. 시청 직접 가야 돼요. 근데 전산에 된 것은 시청 갈 필요가 없이 어디 가면 돼요? 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있죠? 그래서 그 보관은 누가 보관하는데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지만 시 도지사가 바쁘신 분이니까 한 단계 밑으로 내렸죠?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이게 3번이었다. 그 다음에 12번은 토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또 나왔죠? 모든 토지 거기 모든 토지. 그 다음에 자 2번 지번은 소관청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맞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좌표 토지등이 생겼죠? 네, 토지등이 생겼다는 것은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거기 말이 빠졌지만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도면상의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 뭐가 생겨 이거 이 땅이 두 개는 나눠지니까 경계가 새로 생기죠? 경계 그러니까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살하는 거니 이게 다 토지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누가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고 신청을 소관청이 받는다는데 거기 뭐라 했어요? 신청이 없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 조사 측량에서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신청 아니 하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직권을 한다니까 직권 그게 답이다. 그다음에 4번에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당연히 뭐예요? 전입니다. 전. 자, 그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해야 된다. 뭐로 설정한다고? 하나의 일필 뭐라고? 일목이다. 일필목에. 그다음에 13번은 적부심사에 관한 틀린 거 그랬는데 우리가 적부심사 있죠? 36 아니면 37박수 구한다. 그래서 36 아니면 회부 날짜가 30일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심의 의결 날짜가 60일인데 한번 연장 가능하죠? 한번 연장할 때 며칠이라고. 30일이래, 30일. 그 다음에 심의결 마치면, 자, 그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인한테 통지 날짜가 7일이고, 적부재심사는 90일인데, 그 날짜부터 먼저 보고, 1번은 30일 해보, 심의결 2번 60일. 그 다음에 7일 나오죠? 13번에 왜 4번이 답이냐면, 자, 절대, 13번에 4번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지방지적위원회 등 중앙지적위원회, 자, 적부심사, 적부재심사 있죠? 이 적부심사나, 재심사는, 자, 누구, 시, 도지사를 거쳐서,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여서, 장관을 거쳐서,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 또 아니 뭐예요? 중앙, 이렇게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에 뭐할수 있다는 게니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적위원회. 그래서, 여기 13번에, 4번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중앙, 지적위원회 거쳐서 이거 거쳐서 그래서 5번은 뭐예요? 당연히 회의를 마치면 어디로 이제 그게 자이 2번에서 이제 5번으로 가고 심의결 의결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면 시도지사에 송부해지면 그 시도지사가 자 3번으로 이제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 및 누구한테까지도 이해관계에 뭐 통지한다 이게 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그다음에 자, 14번은 뭐예요? 토지등 신청에 관한 특례로 가면서 틀린 거 그랬어요. 네, 특례 얘기 나왔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특례 얘기 나왔을 때는, 자, 항상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토지등도 항상 소관청 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항상 소관청 해. 응? 소관청 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하지 못해요. 항상 토지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환지를 수반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건설 사업 하는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주해 정지라든가 시공 보증자 있죠? 이제 그런 예고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1번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지적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한다. 소관청 나왔죠? 그다음에 2번은 사업의 완료 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뭐할 때는 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 이동을 뭐예요?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거기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신청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신청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뭐할수 있어요? 대의로 할수 있어요, 대의. 그래서 우리가 대의로 할수 있는 게네 가지인데, 자, 공공사업일 때 있죠? 공공사업일 때, 사학도 철천제. 자, 그 공공사업일 때 사학도 철천제. 학교 짓는다든가,
도로 만드는 게 공공사업을 하죠? 사업시행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국가지방자치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자, 주택부지에 대한 주택법에 대한 공동투부지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리,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은 뭐예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토지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파산할 때는 뭐예요? 절대 소유자가 아니라 입주의 애정자, 아, 소유자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입주의 애정자 및 뭐예요? 시공보증자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은 뭐예요? 그 간평문제 25회 문제인데,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부지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자, 뭐예요? 지목 28개 중에 어디를, 자, 이 뭐예요? 과수원 내 주거부지 있죠? 과수원 내, 이렇게 과수원 내 주거부지는 뭐예요? 됩니다. 어디 내, 목장 내 주거부지 있죠? 이거 됩니다. 자, 목장용지 내 주거부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뭐예요? 묘지 내,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돼, 이렇게 딱. 자, 이 법 조항 중에 이 세 가지만, 따로 이제 대로 다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울케형이라는 게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있죠?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이게 과수니까 과수원이에요. 전혀 아니라 뭐라고?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요새 과수원. 그래서 요새는 그 물이 하도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서 물론 비싼 건 맛있긴 맛있는데, 비싸지 않는 거는 뭐예요? 거의, 그, 누가 얘기하던데, 뭐, 복숭아를 무처럼 먹는다 했는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남자들한테 대장이나 이런 쪽이 좋대요. 뭐, 그, 원래, 저기 뭐예요? 이 토마토도 맛있는 거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일요일날 시장 가서 이렇게 막, 그, 제가 먹으려고, 아니, 왜냐면 저는, 토마토를 안 먹었었는데, 갑자기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전립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달지도 않고, 그냥 뭐, 저 다이어트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속은 채워지는 거니까. 아, 저는 이 혀가 미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맛있는지 맛은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복숭아도 사갖고 맛이 그냥 무슨 무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요리가 안 늘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남편이 잘 먹으니까 자기는 잘하는지 아는데 남들이 볼 때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3번에 뭐예요? 그 식용용 죽순 나오죠? 죽순은 건 전이에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어요. 2번과 3번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디 4번은 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내에 있으니까, 이건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종경지된 토지에 있는 유족을 보존하고 있는 구획된 토지 있죠? 어디 있으니까? 종교용지 내에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종교용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저, 2020년도 있죠? 올해 간평 문제예요, 올해. 예? 올해가 아니죠. 작년도 간평, 아, 올해 간평 문제, 올해 초에 나온 간평 문제입니다. 올해 간평 문제. 2020년도, 올해입니다. 내가 다른 시험 문제 저기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하고 자꾸 헷갈리게,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그 공인중개사는 작년 거고 이제 이건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어디에 그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 지적도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소유권 지분이 없어요. 소유권 지분 2번. 자, 소재는 지분 소재 지분은 공통이고 도각선의 수치 나오죠. 그다음에 그 삼각점과 기준점의 건축물의 위치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소유권 지분은 어디 있어요? 공인지명부 또 대지권 높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대지권 높고 소유권 지분은 공인중개사하고 대지권 높고 절대 대장에 있어 없어요. 대장이 없어요. 대장에는 소유자 표시지. 지분은 항상 뭐예요? 공인중개사하고 대지권 높고예요. 2번이 답이다. 2번이.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